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예. 네, 제가 전날 스케줄이 조금 약간 좀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좀 가라앉아 있는데 오늘 일요일 5월 13일 일요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바쁘게 가고 있는 이유는 그 일산의 킨텍스에서 오늘까지 이제 플레이엑스포가 열려요. 그 게임 전시회인데 그 중에서 이제 펌프 최강자전 대회에 저는 그냥 꼽사리를 이름만 써놓고 지금 이제 자리 채우러 가는 길이에요. 아마 예선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그 지정곡 실력대가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약간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실력대를 딱 그 걸쳐 있거든요. 제 최대 실력대. 그래서 막 어려운 거 걸리면 아마 좀 망신 당할 것 같고 그나마 좀 18자리 걸리면 그래도 뭐냐 좀 나름 경쟁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지금 신촌 명물거리를 신촌 연세로를 걸어서 사실 오늘 차 없는 거리라 여기 걸어도 되는데 오늘은 차 없는 거리라서 걸어도 되는데 일단은 쭉 걸어가서 네 여기 성산로까지 왔어요. 성산로에서 M버스를 타고 일산까지 가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 저는 바로 여기 안담이로 그 펌프 만드는 회사죠. 여기 이 대회를 나가는데 본대회는 2시부터 5시인데 예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선하기 전에 좀 몸을 풀러 가보도록 하겠어요. 잠깐만요, 펌프 같은데요? 끝나셨나요? 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S2명! 와, 올포페이야! 와, 4명 다 S야? 자, 4분 다 S가 나오셨습니다. 와, 이렇게 4명이 연기를 하네. 자, 선수분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B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썰렸어. 자,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빡센지. 이거지.
동점이네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와! 아이고야, 괜히 뺐다. 괜히 뺐다. 두 번째 동점입니다. 두 번째 동점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뒤돌아주시고. 아이고. 대회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1, 2등이에요. 자. 조회전에만 참고하는 가위바위보. 아, 어떡해.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처음으로 이겼대. 자,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내려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와, 처음 마지막 어떻게 해? 최준이 형, 박수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심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아까의 데자뷰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나요?
상위 두 명이 진출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또 세 분이 나왔습니다. 세 경기다. 윤상현 선수 좋으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자. 자, 역시 예상대로 제 경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와, 저거 어떻게 애쓰가 나와. 나온다 이제. 여기만 쉽습니다. 여기만. 나온다.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여기다, 여기다. 간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총 그러면 ABAB조를 더하고 여기서도 AB조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4명씩 2개 조로 8강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근데 16강전과 32강전과 다르게 여기서는 두 곡씩 진행하게 됩니다. 두 곡의 합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싱글 22에서 23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윤상현 선수 곡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냐 B조냐.
아이고. 진행자분이 조가 아니라 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자, 조치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냐?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성현 선수 B조입니다. B조. B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윤수석 선수. 자, 먼저 1위 분들끼리 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윤상현, 윤수석, B조, 최건식, 민재선, A조입니다. 왜 이리 좋아 아니야? 먼저 선수분들은 내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6강에서 2위를 하신 분들 조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위 두면 2위 두면 그렇게 정도구나. 건설력까지 주세요. 자, 먼저 차상길 선수. 자, B조입니다. B조. 아이고야. 자, 다음 버, 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도훈 선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B냐 A냐 여기서 빨리 뽑고, 아, A가 나왔습니다. 박도훈 선수 A입니다. 와, 탈출했네. 자, 다음 김우영 선수 무슨 조를 원하십니까? 저 A조 나왔습니다. A조. 자, 빨강색 B조. 아, 어떡해. 이창조 선수는 A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조 한 번, B조 한 번, A조 한 번, B조 한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곡, A조곡 두 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첫 번째 도나텔로 싱글 21입니다. 와우! 다음 두 번째 곡입니다. 에이즈 두 번째 곡 굿나이트 싱글 23입니다. 와우! 23! 다음 B조 첫 번째 곡 아이돌 노래가 나왔구나. B조 첫 번째 곡 비디오 아웃이 싱글 22입니다. 오. 자, 마지막 B조 두 번째 곡은 우리 어린 친구가 한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뽑으시면 사람 죽이는 거 하나 뽑아라.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가 뽑은 곡은? 아니 결승에서 나와야 돼. 자, 로우 배틀 싱글 22. 가장 어려운 저 사람이 만든 저 사람이 만든 거. 둘, 하나, 퍼!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좋았다.
대해서 진행된 공연 합상에 높은 순위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달리세요! 쉬는 구간! 폭풍 전향입니다. 쉬는 구간, 여기만! 여기가 끝나고, 이제 이 노래 정말 하이라이트 구간이 가자! 자, 마지막! 우와! 자, 이게. 울콩고와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세 분. 자, 더블입니다. 총 10개의 발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난이도 설명 안 해줄 것 같은데? 몇부터 몇이에요? 난이도는 더블 21에서 23입니다. 결승이 2차 이상. 첫 번째 조입니다. 포인트 제로는 더블 22입니다. 우와! 포인트 제로는 더블 22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조, 두 번째 곡. 레드스와 더블 21입니다. 와! 더블 21이신데, 정말. 다리 찢기. 자, 다음. 네. 두 번째 조, 첫 번째 곡. 다리 찢기. 보면 알아요. 기본 더블 22입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 트래블 투 퓨처 더블 23입니다. 우와! 23 나왔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조. 첫 번째 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포인트 제로원 더블 22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팍!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온다. 호흡의 특징은 항상
명품 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나온다!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20몇 초가. 간다!
이번에도 역시 폭풍 전야입니다. 자. 여기가 지나면 이제 다리가 왜 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보신 노래 중에 가장 어려운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승전에는 이거보다 두 배가 어려운 노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작자 여인네? 점수가 찍게 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4위 결정전입니다. 3, 4위 결정전.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준비되셨나요? 아유, 불러와봐. 자, 내렸죠? 자, 그러면 3위 결정전입니다. 간판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팝!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그만 좀 하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람객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우린 알지롱 곡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더블 24에서 27입니다 펌프의 최고 난이도는 28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27로 진행합니다. 유니스라서 지정곡이 안 돼서 자, 세 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 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두 번을 이기시게 되면 바로 그대로 경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종료됩니다. 아, 2차전에서 끝나겠지. 자, 그러면 결승전 첫 번째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니글라스! 니글라스! 슈브니글라스! 니글라스! 요구소토스 더블 25입니다. 우와! 서사를 만들고 다음 두 번째로 190 여기서 190 나와야 돼. 190 27 커너 버블 25입니다 에이 25입니다 에이 15도 정말 적은데 25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190 아 2차전에서 끝날 것 같은데 베들렘 더블 24입니다. 에이! 다시! 베들렘 더블 24입니다. 어차피. 아쉽게도 이 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애초 찍나요? 준비되셨나요? 왜 그러시죠? 자, 대망의 결승전! 아, 첫 번째 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 웅장한 만큼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스났다. 이겼다. 두 번째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메스라스. 아! 마지막 롱노트 3회 쳤어요. 이 공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이 쓰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 자, 과연 곡은 뭐가 있을까? Just Hold On 뻥은 25입니다. 오! 자, 선수분 준비되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렇게 살이 안 찌시게 됩니다. 살이 안 찌시게? 많이 드십니다. 많이 드시는데 안 찌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준비되었다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결승전 첫 번째 재경기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상현 선수가 승리할 시 이대로 결승전이 종료하게 됩니다. 나오시 간다. 와! 하나씩 다 누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와!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지나갔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이거 역시. 간다. 여기만 칩니다.
자, 준비되셨다고 합니다. 본명 패러독스입니다. 펌프 인아웃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제작자가 한다!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최강자전 우승자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 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위 박동희 선수입니다. 박동희 선수에게도 상장과 코리아 펑크 페스티벌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최강자전 우승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감대로 1등하고 가겠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아유. 이제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상장이 상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로 마무리하신 윤상현 선수분에게도 상장과 코리아 펌프 페스티벌 진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연 아닙니다.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상식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32강 진출하신 선수분들은 화면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경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패드 캐릭터의 발이 아래로 가도록 검정색 화면이 안 나오도록. 자, 충분히 이 정도면. 자, 다 보이시나요? 자, 사진 촬영하시는 분. 네. 자, 그러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펌프. 다시 한번, 셋, 둘, 하나, 펌프. 자, 다시 한번. 아, 진짜. 자, 이렇게 2018 펌프이더 플레이 엑스포의 최강 자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스텝 제작자 ES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